경기도가 성매매, 사채 등 불법 광고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전국 37개의 별정 통신사와 손을 잡고 불법 광고 전화를 원천 차단합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SK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고금리 대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막힘으로써 알뜰폰이라 불리는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 이게 풍선 효과로 그쪽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더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요. 이에 대한 조치로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은 불법 광고 전단 전화 차단 대상을 전국 37개 별정 통신사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가 요청하는 전화번호는 3개월 동안 이용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해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됩니다.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에 집중된 만큼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채, 성매매 등 불법 광고 전화가 통용되지 않도록 완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불법 광고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